안녕하세요. 이곳은 지난번에 저 상토 팔레트 넘어갔던 곳, 그곳이죠. 저희 거래처인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요거 몇 개 옮기고 지금 보시면 요 지게차 들어가는 부분에 와글와글하고 그 잡석을 깔아놨죠. 아주 저거 와글와글합니다. 저곳 이제 지게차가 잘 빠지는 땅 그 순위에 들어가 있죠. 두껍게 깔아놓으면은 저곳은 굉장히 잘 빠집니다. 마찰력이 없기 때문이죠, 지게차가. 자,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지금 저기 있는 그 자잘한 상토, 팔레트 몇 개랑 저 컨테너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저기는 이제 잡석이 안 깔려있어갖고 많이 났습니다. 이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똑바로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저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90도로 틀어줘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이. 물론 제자리에서 틀진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빠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작업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른 지게차 여기 갔었는데 그 지게차는 빠졌어요. 저는 오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안 빠졌습니다.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죠. 운 나쁘면 빠지는 거고 운 좋으면 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지게차도 이제 운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빠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런 데 지나갈 때 조금만 이렇게 밀리면은 무조건 지게차는 빠지게 돼 있어요. 바퀴가 헛도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악셀을 밟으면 더 깊이 들어가죠. 그 지게차의 특성이죠. 그 하나의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얘기죠. 지게차 쓰시는 분은 모르고 이제 운영하는 저희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봄철이 되면은 점점 이런 땅이 많아져가요. 제가 있는 지역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비포장 땅에서 또 봄철에 굉장히 잘 빠지잖아요. 안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잡석을 깔아놓습니다. 그럼 지게차 안 빠질까요? 로 전화를 하면은 아, 잡석을 깔아놓고 포크레인을 다지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안 빠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가면은 빠집니다. 정말 잘 빠져요, 이런 땅이. 어쨌든 이런 땅을 지나갈 때는 악셀을 무리하게 밟아서는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간신히 이거 이제 콘테이너 끄집어 갖고 나왔는데 일단 빠지진 않았습니다. 갖고 나올 때까지. 자, 이제 이거 갖다 얹혀놔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바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콘테이너 놓기 위해서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저 앞에서 놀 거예요. 이제 돌려갖고선 왼쪽으로 바짝 붙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줘야 되는데 잘 안 봐주죠. 여기는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내려가서 막 보고 살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뜻하지 아니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살 뭐가 떨어지죠, 오른쪽에서요. 자, 저게 무엇이냐, 등입니다. 등카바. 저기 컨테이너 위에 있던 게 떨어져갖고 제 오른쪽에 보면 그 사이렌이 하나 달려있어요. 사이렌 확성기 하나 달려있는데 그거 깨져버리죠. 물론 뭐 저렴한 거고 또 이제 깨질 때도 됐어요. 망가질 때도, 고장날 때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써 억울하진 않은데 저거 이제 비싼 확성기였으면은 엄청 가슴이 쓰렸겠죠. 항상 이렇게 불시의 사고가 일어나죠. 콘테이너 위에 그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자, 이제 저 앞에 콘테이너 다이를 설치해 놓는데 그 위에 얹어 놓고 나면은 여기 작업은 끝입니다. 자,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봄이 됐죠. 봄. 봄은 지게차에게는 공포의 계절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빠집니다, 지게차가.
작년 영상도 보면은 봄에는 매 진짜 일주일 한 번 이상 뭐 많을 때는 매일 빠진 적도 있고요. 지게차 정말 잘 빠집니다. 그거는 이제 제 잘못도 있죠. 뭐 빠질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빠진다 그래도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서 빠졌을 때 책임을 져주세요 하고서 이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도 안심됩니다. 그래서 자주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번 봄철 지게차 이제 얼마나 빠질지 이제 빠질 때마다 지게차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지게차 빠지는 건 완전히 유튜브 각이죠. 자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